안녕하세요. 제주 호텔리어 야대입니다. 몇년 전에 우연히 직장 상사분이 마시는 술자리에 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엔 다른 호텔에서 일하는 프론트 매니저분이 계셨고, 꽤 취하신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왜 호텔에 취업했냐를 질문하셨고, 그냥 아는 지인 중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고, 중국어로 할수 있는 직업군을 찾던 중 연이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대답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호텔리어가 만만한 줄 아느냐? 네가 서비스가 뭔지는 아느냐?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초면이라 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무례하게 저의 능력과 생각을 비하했습니다. 직계 상사 지인이고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서비스가 뭔지 아시는 그 훌륭한 호텔리어 분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시 사귀던 제 여자친구에게 초면에 사랑한다느니 뻘소리를 짓거려서 그 자리를 끝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비하하고자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쭉 들었던 생각이 있어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 저분처럼 취하지 않아도 속된 말로 호텔리어 부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묘하게 다른 직종을 얕잡아 보거나 이 업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포장한다던가 하는 거 말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업을 그만두고 나가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으냐? 여기서도 일 못하는 애가 다른 데 가면 잘할 것 같으냐?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쭉 하며 들었던 의문. 첫째, 호텔리어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일까? 둘째, 호텔리어의 프라이드는 어디서 오는가? 현재 5년차 호텔리어인 제가 내린 결론은 호텔리어는 직업일 뿐이다, 입니다. 경력 짱짱한 호텔리어 분들이나 지망생들이 듣기에 오늘 내용은 다소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에서 튀어나와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 보아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대놓고 개소리라고 반박할 수 있는 분은 몇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텔리어라는 직업 자체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다소 길고 지루하더라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곤 합니다. 교사는 인품과 지성이 훌륭할 것이다. 의사는 생명 하나하나의 무게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호텔리어는 이타적이고 품격 있는 말투와 우아한 매너를 구사하며 서비스 마인드가 훌륭한 사람들이 할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예전처럼 장래희망 써놓고 어릴 때부터 난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하고 그 꿈을 충실히 쫓아가는 친구들은 꽤 줄었습니다. 인구 포화 상태라 경쟁자도 너무 많고 주입식 교육이 팽배해 본질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진로 고민 및 직업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리 갈거 없이 학생 때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생 때 성적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학교를 찾고 그렇게 선택한 전공이나 가진 재능에 맞는 직장을 찾으며 부모나 지인들이 추천해주는 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나아가 인맥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현실물 좀 끼얹어 볼게요. 조금 유명한 회사만 해도 100대 1의 경쟁률이 넘어가고, 조금 오래된 기사인데 환경미화원 뽑는 자리에 고학력자 400명이 넘게 몰렸다는 내용입니다. 저기 지원하는 분들이 전부 투철한 환경미화의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가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야말로 선생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자격 미달의 경찰이 있어? 이런 말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고 정말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말의 요지는 이제 이 시대는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결국 당신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호텔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결함도 없고,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못 견뎌서 잠도 잘안 오고, 본인이 하인이 되어 고객을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호텔리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옆에 흔히 보이는 주변인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열받으면 욕도 하고, 그런 사람들.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술 취해서 제전 여친한테 찝쩍거리던 그분처럼 그냥 어디서나 볼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호텔리어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사나 스님 같은 종교인들이 기사에 나오고 욕먹는 사례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결국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직업이 그 사람의 알맹이를 바꿔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한테 호텔리어가 만만하냐, 서비스가 뭔지는 아느냐라고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늘어놓던 일장연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호텔리어는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분명 만만치 않은 직업이고 상당한 인내심과 넓은 시야, 품격 있는 서비스, 외국어 등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배울 게 끝이 없는 직업이란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걸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응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시로 들었던 환경미화원으로 말을 바꿔볼까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빛이라는 게 만만한 줄 아느냐, 네가 디테일한 분리수거가 뭔지는 아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만만한 직업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직업이든 다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잘 적응하고 어느 정도 적성에 맞는지가 중요한 거지, 현직에서 일하며 자기 직업에 나름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뭔가 겁나 쩌는 것처럼 미화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가진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술자리에서 만난 매니저가 내가 이 일을 오래 종사하다 보니 이 직업에는 이런 매력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나름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더라, 너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며 듣는 사람도 훨씬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 직종에 더 큰 매력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 따위가 할 만한 직업이 아니다 라는 말보다는 훨씬 그 직업이 멋있게 느껴졌을걸요? 제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은 실용음악 보컬이고 입사 전까지 호텔 근처에도 가본 적 없습니다. 중국어를 잘하긴 했지만 영어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로비에 있는 화장실 위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냐도 못 알아듣던 시절이 있던 저였습니다. 그랬던 저요? 나름 적응 잘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빨리 일 배워나갔고 주임이란 직급도 수월하게 달았습니다. 독보적인 출세의 가도를 달린 건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남들보다 크게 뒤처진 적도 없습니다. 제가 타고난 호텔리어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처음 일하는 직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했고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풀린 케이스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호텔리어 될 수 있고 직급 달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정말 많이 오는 질문이 제가 이러이러한데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전공이 이러이러한데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호텔리어는 직업일 뿐입니다. 준비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호텔리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만만한 직업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만만한 직업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직종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판판이 깨집니다. 호텔리어를 도전하고 싶다면 이 직업의 장단점, 내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시고 도전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호텔리어는 그냥 직업일 뿐입니다. 호텔리어가 될 수 있는 자격 같은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도전도 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점, 호텔리어의 프라이드는 어디서 오는가? 제 개인적인 프라이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나는 왜 호텔리어인가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하시고, 저는 프라이드라는 건 크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두 개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회사에서 오고 내부적인 요인은 본인한테 달렸지요. 그럼 회사가 나한테 프라이드를 주었는가? 이건 회사마다 복지가 워낙 달라서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전반적인 국내 호텔리어 연봉이나 복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회사가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복지나 외부에 내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면 거기서 외부적인 프라이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넘사벽 비교이긴 한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구글의 복지를 예로 들면 이 회사의 다림으로 인해 애사심이 넘쳐나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다녀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당연히 프라이드를 느끼겠지요. 그런 점에서 호텔리어라는 직업은 크게 프라이드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과장 이상급이 아니면 박봉 직종에서 하위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승진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호텔은 대리만 달아도 매니저란 직책이 주어지기에 반대로 만년 대리로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나이 지긋한데 사회적으로 대리라고 말하기 그래서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크게 느낀 것 중 하나가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야대시 통해서 예약하면 그 호텔 싸게 투숙할 수 있겠네요 였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인터넷 최저가가 직원가보다 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직원가도 성수기 때 사용 못하고 점유율 80% 이상이면 총집행인한테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런데 남들한테 제가 호텔에서 일한다고 저 통해서 투숙하시면 섭섭하지 않게 대접해드리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지인들한테 제 직장 혜택조차 쉽사리 자랑할 수 없는데 회사를 통해 무슨 프라이드를 얻을까요? 고객들과 교감하며 보람을 느끼는 게 더 빠르지. 저랑 비슷한 중국어 실력을 갖춘 지인 중 월급 앞자리가 다를 만큼 잘 버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퇴사한 여우배랑 최근에 만나 커피 한잔 했는데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인데 저보다 100만원 이상 더 높게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호텔리어 남자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라는 여우배의 얘기를 들으며 반박할 말이 없는 현실이라 느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우배도 퇴사 후 다른 직종으로 이직했으며 현재 그 업종의 점포에서 부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텔리어 하던 시절과 앞자리가 다른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이전보다 훨씬 적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리어 보신 분이나 많은 선배님 상사님들, 이게 현실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이미 몇 번을 강조했듯 호텔리어는 하나의 직업일 뿐이며 그 직종 자체의 매력과 보람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봉이 높거나 대우가 훌륭한 직종은 결코 아닙니다. 연봉과 대우가 훌륭해지려면 보통 20년 넘게 이 직종에 몸을 담아야 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다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인내의 시간과 성공 리스크를 감안하면 누구한테 함부로 권하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제가 뼈 한번 때리겠습니다. 호텔리어 보신 분이나 상사님들, 본인의 현실이 남들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잘난 게 없어서 괜히 타 직종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이 직종 떠나면 네가 어디 가서 성공할 것 같냐 라는 책임도 못 질 말 하는 겁니다. 제 아는 후배는 이 직종 그만두고 한 달에 600만원 이상 버는 친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일하면서 만족하고 스트레스 덜 받는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토록 스트레스 받고 적은 월급 받으며 호텔리어 하고 있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물어 봅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이런 사례 무수하게 많습니다. 호텔리어 그만둔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부심과 프라이드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후배들한테 책임도 못 질 허세 부리시는 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계신 거 정신승리입니다. 정말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싸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 많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자기 싸움 잘한다고 나대겠습니까? 적당하고 어설프게 가진 사람들이 나대는 겁니다. 이 직업에 애착을 가지고 진심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신다면 그냥 고객들 컨택하며 감동 주고 서비스하는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괜히 이 일 시작하는 신입들이나 시작하고자 하는 신망생들, 회의감이나 권태기를 느끼고 있는 시니어들한테 저주에 가까운 말 퍼붓지 마시고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게 현실은 현실대로, 내 경험은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자는 거였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좋은 걸 더 좋게 포장하지도 안 좋은 걸 더 안 좋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현실적으로 느꼈던 거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과 경험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던 적 역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판단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라고 했고요. 저는 지금도 현직에서 호텔리어를 하고 있고 이 직종 자체의 만족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드는 저한테서 찾지 외부적인 요인에 기대지 않습니다. 유일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건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저한테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불쾌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과 없이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